감사의 롤링페이퍼. 1963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국민 247명이 가족 곁을 떠나 독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독일의 거리 8,391km. 독일에 도착해 광부가 되어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년 후 1965년 여성들도 독일로 떠나 간호사가 되어 타국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한국에 송금되어 가족의 생계비와 학비로 쓰였고, 국가적으로는 이들의 외화벌이가 자본 부족의 허덕이던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프게 여기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 시대는 오로지 나 하나,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만큼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제 겪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갔잖아. 가가지고는 나는 이제 간호사로 갔으니까, 이제 정규 간호사로 가가지고, 간호사로 가서 저녁에 갈 때 벌써 독일어 책, 하고 사전하고 비행기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가고 다고 있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아기를 두고 갔기 때문에 아기야 아기 보고 싶은 거가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들었던 거가, 그러니까 저 외로웠던 거, 가족 보고 싶은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가 그 당시에 GDP의 2%에, 왜냐면은 원자재 수출하면 원자재 값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거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파독 근로자분들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